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보츠라고 하는 모듈이었죠. 이 보츠 EX 모듈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었죠. New Perl, List Perl, Create Perl with Options도 있고, 그리고 Create Perl, Create Options 등등 있잖아요. 여기 있는 펑션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 유닛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테스트에서 보셜이라고 해서 새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없던 디렉토리죠. 그리고 거기에 boots-test-exs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 파일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셜의 데이터 케이스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use죠. 그러니까 매크로입니다. 데이터 케이스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alias에서 보셜 보츠 보츠를 가져왔었을 거니까 테스트 할 거니까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describe perls do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테스트가 진행될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죠. 몇 개 펑션 테스트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네 개의 테스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describe poll 자체가 그 자체가 전체를 하나의 테스트로 묶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이전에 우리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테스트했던 부분들 여기 테스트해서 하나 있었죠. 이것들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지워놨어요. 이건 테스트를 하지 않을 거니까. 뭐 이것도 사실상 지금 테스트할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도 지워놓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 테스트할 거는 이제 보셜 테스트 테스트 EXS 여기 있는 것들만 테스트할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페이지 컨트롤러 모듈의 테스트와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죠. 비즈니스 로직 모듈의 테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차이점도 같이 한번 보실만 합니다. 자, 먼저 perl fixture라는 펑션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전에 요 어트리뷰트 하나 있죠. valid 어트리뷰트에서 이런 맵을 하나 구성을 해두겠습니다. 요 맵을 우리가 상수처럼 쓸 거예요. 컨스턴트입니다. 얘는 컨스트로 하나 지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perl fixture will do 되어 있습니다. enum into라고 되어 있는데 enum into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 공식 문서죠. 여기에 enum into 이용되는 방식이죠. enum into는 앞에 주어지는 이걸 이제 enumerable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뒤에 있는 것을 collectable 데이터 타입입니다. 인유머러블 한 데이터 타입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원소로 뽑아서 뒤에 주어진 박스에다 담는 거예요. 그게 enum into입니다. 1, 2를 뽑아서 뒤에 담고 마찬가지 얘를 뽑아서 이 맵에 담고 얘를 뽑아서 여기에 담고 그죠? 또 여기를 뽑아서 이 담고 이게 enum into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겁니다. enum into에서 attribute 전달받는 perl fixture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죠. 여기다 담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attribute 만들고 다음에 보츠에 create perl을 호출합니다. create perl 보츠에 create perl 어디 있나요? 밑에 여기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perl change set attribute repo insert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것 그죠? 요게 create perl의 글이에요. 그래서 attribute로 전달되고 있는 부분 그게 여기 테스트에서 요 create attribute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전달되겠죠. 요게 전달되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erl change set perl 이 perl은 여기 perl에 있는 여기에 말하는 거죠. perl ex 파일의 change set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텅 빈 perl 있고 그 다음에 attribute 여기 attribute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금 전에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어디 있나요? 폴리엑스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트리뷰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ATTRS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폴 그 다음부터 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valid required 등등 해서 요 change set 리턴되는 값이 뭔가 있겠죠. 리턴되는 값을 받아서 그거 리턴되는 것을 여기 OK 어디 있나요? OK 펄 펄에 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리퍼 프리로드, 펄, 옵션. 그래서 프리로드까지 하고. 프리로드를 한다는 것은 펄과 옵션을 서로 연결해 준단 말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 펄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펑션을 불러서 쓰는 부분이 여기에서 불러서 쓰고요. 다른 데서는 안 씁니다. 그런데 아규먼트가 전혀 없어요. 아규먼트 전혀 없으니까 얘만 쓴단 말이겠죠. 얘만 해서 버츄 리스트 펄즈에 그걸 리턴하는 값과 그죠? 요것이 같은 값인지 보자는 거예요. 버츄의 리스트 펄즈. 버츄의 리스트 펄즈는 좀 위에 있으려나요? 여기 있군요. 리스트 펄즈. 요겁니다. 여기에 리턴하는 값과 그죠? 지금 텅빈 상태에서 펄, 요 펄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밑에 우리가 했었죠. 요런 의미와 같습니다. 리퍼 펄.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모든 폴 스트럭트 형태의 모든 테이블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각각 옵션과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요 리턴되는 값을 뭐 한번 아이오 인스펙트 해볼까요? 아이오 인스펙트 하기 전에 그렇게 하죠. 아이오 인스펙트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트 테스트에서는 나머지들은 조금 지워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워놓죠. 자,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믹스 테스트. 지금 다른 건다 지금 이렇게 주석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은 이것만 지금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에러가 막 떴네요. 에러가 뭐가 떴는지 보겠습니다. 펑션 IO inspect is undefined 돼 있네요. 그래서 IO inspect에서 에러가 떴습니다. 여기였나요? 여기군요. 여기에서 요걸 요렇게 할게 아니라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믹스 테스트 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빙글빙글 돌아가서 결과가 나왔죠. 3 테스트 0 페일즈. 그러니까 지금 요게 IO 인스펙터 된 부분입니다. 보컬 보츠 폴 해서 ID가 14번까지 갔어요. 그 사이에 몇번 연습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헬로 들어가 있죠. 그죠? 타이틀 헬로가 요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결과가 리턴되죠. 엘리먼트는 그러니까 폴 스트럭트로 들어가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폴은 하나만 지금 달랑 들어가 있어요. 옵션 프리로드 했습니다만 옵션이 없으니까 프리로드 될 것도 없죠. 그죠? 프리로드.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우고도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테스트를 같이 좀 볼까요? 두 번째 내용도 보시면은 이번에 테스트하는 것은 보츠의 new poll 기능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보츠의 new poll. 얘는 일단 좀 지워놓을까요? 지워놓고 보츠의 new poll 얘입니다. 이 poll의 change set에서 여기서 리턴되는 값 이게 뭔지를 보자는 거죠. 그죠? 하고 그리고 요것과 그것이 change set 들어가 있고 요것이 액토 change set이란 것과 같다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뭔지 change set 얘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IO inspect change set 하고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얘는 그거예요. 보츠에서 new poll 얘가 리턴하는 게 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보츠에서 new poll입니다. 얘죠. poll change set 다음에 change set에 아무것도 없는 텅빈 poll struct와 아무것도 없는 텅빈맵 하나만 던져 넣었을 때 그때 뭐가 리턴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텅빈 폴과 폴 스트럭트와 어트리뷰트도 텅빈 맵이죠. 텅빈 맵을 리턴에 넣었을 때 여기서 리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믹스 테스트 돌려보죠. 결과가 나오겠죠? 보시면은 뭐로 돼 있나요? 액토 체인지 셋. 얘가 지금 아이오 인스펙트 체인지 셋입니다. 그래서 액션 일 체인지죠. 있고 타이틀 캔비 브랭크 밸리데이션 리콰이어드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여기 디폴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액토 체인지 셋이에요. 이름도 보시면 액토 체인지 셋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천천히 한번 여기 있는 코드들을
천천히 시간을 좀 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테스트도 보죠. 세 번째는 create for 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create for에 얘를 argument로 전달을 합니다. 그죠? 얘가 create for. 그래서 create for이 밑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군요. 전달되는 argument attrs는 얘가 되죠. title hello. 얘가 들어왔을 때 이제 for. 그래서 for의 change set. change set에 여기에 attribute이 들어가죠. 여기에 argument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refer insert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담는 겁니다. 그죠? 여기 create for의 역할입니다. 그럼 create for이 수행되고 난 뒤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create for를 해서 enum any를 이번에 넣고 있어요. enum any가 뭘 하는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but list for but의 list for를 다시 한번 호출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거죠. 좀 전에 봤던 거. 그리고 여기에 list for이 return하는 폴 스트럭트들이죠. 폴 스트럭트의 첫 번째 것의 ID, ID와 폴의 ID, 얘죠. 얘의 ID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버츄얼 리스트 폴은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폴 스트럭트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지금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뭘 하나 집어 넣는 거예요. 그죠? 그 집어 넣는 것과 가져오는 것. 시 두 개가 같은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넣었던 것이 그대로 가져왔을 때 넣었던 것과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믹스 테스트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우리가 IO 인스펙트를 해둔 게 있네요. 그죠? 보셜 보츠의 폴 보셜 보츠 폴 이렇게 명칭이 주어져 있죠. 그죠? 이거 그리고 이렇게 아이는 15분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헬로 조금 전에 14분이었죠. 한 번 더 진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디 15분이 할당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이남앤이 남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나온 거는 폴 크리에이터 폴에서 나온 것이겠네요. 당연히 그죠. 크리에이터 폴에 있는 create for에 지금 현재 inspector는 없어요. 이 inspector는 어디서 나왔죠? inspector가 나온 부분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이 inspector가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트의 create for, list for, list for에 들어있겠군요. 리스트 폴에 아마 인스펙터가 있겠군요. 위에 여기 있군요. 여기서 넣은 게 이겁니다. 그죠? 위치. 자, 거기 요 그거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스트는 마찬가지 create poll with options라고 하는 펑션. 그죠? 버츠의 create poll with options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자, 타이틀의 타이틀. 타이틀은 요걸 타이틀로 듣고 옵션의 옵션들은 리스트입니다. 옵션 리스트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턴되는 폴이 있으면은 그것의 타이틀이 폴의 타이틀. 이 타이틀 같은지. 그리고 옵션의 이 카운트 수가 3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요것과 같은지를 보자는 겁니다. create poll with options 내용을 볼까요? create poll with options 여기 있는 내용이죠. refer transaction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refer transaction 우리가 이전에 쓴 적은 없죠.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create poll 호출했습니다. create poll은 이미 위에 아래 있죠. 여기 create poll 호출해서 poll attribute 타이틀 헬로죠. 타이틀 지금 헬로가 아니네. 지금은 이거죠. poll with options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어디 갔나요? 보츠가 어디 갔나요? 갑자기 자, 폴 씌워놓고 여기 있군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죠. 자, 그 결과가 폴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create options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왔어요. 이거 지금 현재 우한의 그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제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감기가 며칠 전부터 걸려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크리에이트 옵션즈 폴을 해서 크리에이트 옵션즈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예요. 요게 또다시 예를 호출하죠. 그렇게 해서 옵션들 하나하나하나 세 개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다 넣는 결과가 옵션 제도로게 되죠. 일단 얘를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죠? 이건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서포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왜안 쓰는지는 별 이거 쓸 데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언더바를 해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믹서에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결과가 이렇게 에러가 떠요. 뭐라고 뜨느냐니까 protocol enumerable not implemented for 에서 쭉쭉쭉쭉 돼 있는데 딴 것보다 보시면은 options is not loaded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그 외에 뭐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옵션이 로디드가 되지 않았으니까 옵션들을 이 개수를 헤아려 보려더라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이 에러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폴과 옵션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연결시키는 방법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달라진 건딴건 없고 폴 있고 폴에다가 프리로드 옵션즈를 넣어줬어요. 옵션들을 프리로드 하란 말입니다. 이 옵션즈는 말 그대로 옵션들입니다. 우리 전달받은 옵션들이죠. 이것을 프리로드 하라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아무런 에러 없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테스트를 제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진행했던 순서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궁금한 점은 인스펙터를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리턴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등등을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